여러분 반갑습니다. 선머 규무왕불수. 무왕불수란 무엇인가? 앞전에 그 무수불축하고 무왕불수하고 뭐 같은 의미인데요. 무왕불수. 자, 감이 없으면 거둠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가지 않았는데 뭐 거둘 일이 없잖아요. 즉 말해서 기필에서 가면은 반드시 수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읽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왕불수는 붓을 운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중요한 것은 붓을 운필할 때 붓끝을 반드시 감추어 나아가며 나아갔다는 다시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다. 이 붓끝을 반드시 감춘다 말은 장봉을 얘기합니다. 우리 여기 반다 그러잖아요, 그죠? 여기 똑같은 말이 장봉이죠. 행선은 우리 일반적으로 이 장봉보다는 노봉이 많습니다. 행선은 노봉이 많아요. 행선은 노봉이 많습니다. 우리 해서, 예서, 전서에서는 이제 장봉을 반드시 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붓끝은 날카로우니까 그냥 해갖고는 그게 날카롭거든요. 행선은 우리가 빨리 운필하기 때문에 그 여기 할 수가, 여기 할 때도 있습니다. 행서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노봉이 많습니다. 행서에는. 예를 들면 행획을 그을 때 평평하게 지나가서는 다시 돌아와 그냥 지나쳐 버리지 않는 것을 말한다. 글씨를 쓸 때 붓끝을 반대 방향으로 들어간 뒤에 종이에 대고 붓의 호흡을 오른쪽으로 서서히 진행시키다 급히 돌아오게 한다. 이것은 글씨를 쓸 때 지나간 자국을 남겨 곧바로 나아가는 것을 방지하고 해봉을 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이 장봉 여기 파는 거하고 그다음에 수필, 요 수필하고 이거 뭐 별다른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수필을 왜 해야 되느냐면은 수필은 그냥 붓을 모으기 위함이에요. 뭐 폼 잡는 것도 아니에요. 붓을 모으기 위함이지. 자, 우리가 해서에 이런 말 이게 파칙 참 왼쪽으로 하는 별 얘기 지금 요 모으는 것은 붓을 모으려고 이렇게 빼줘야 나왔고, 그다음 파책 요 뾰족한 거 내는 것도 붓을 모으기 위함입니다. 뭐 그 폼 잡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아름답게 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붓이 누워있는 붓을 이렇게 세우면서 모아야, 모으려면 이 끝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 다음 요 붓끝을, 요 붓끝 나온 거 보면은 아, 이 핵은 중봉으로 썼다 안 썼다 다 압니다. 아, 그래서 이런 버첩을 자세히 보세요. 그냥 편봉으로 만약에 쓰면은, 만약에 이제 파책을 편봉으로 쓰면 어떤 길로, 물론 이렇게 톱니바퀴도 나겠지만 이것이 치우쳐요. 뭐 이래 된 이제 뭐, 그러니까 붓끝이 요 이 삼각형 상태로 끝에는 이래 나와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래 된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은 이게 잘못된 거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붓을 중봉으로 모으면서 운필해야 붓끝이 제가 늘 말씀드린 뱀 독사 꼬리처럼 나온다 이 말씀이죠. 자꾸 뱀 독사 꼬리 만들어라 만들어라 하는 것은 이 붓끝을 모으기 위함입니다. 뭐 별다른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왕불수는 송나라 미원장, 미원장 미불입니다. 이 우리가 이제 미불 행서를 많이 쓰잖아요. 쓰는데 이 미원장, 이 미불은 이 서예 가라기보다는 화가입니다. 화가로서 더 이름이 있습니다. 무왕불수는 송나라 미원장이 말한 것으로 무수불축과 서로 일맥상통하는 이론이다. 지금 이것을 둘로 나누어 설명하는 목적은 초학자들에게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다. 자, 무왕불수는
무수불축과 마찬가지로 무릇 행핵 옆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서법예술의 측면에서 말하자면 모든 점과 핵은 반드시 무왕불수와 무수불축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여 점과 핵을 운용하면은 글씨는 온화하고 침착하여 뼈와 근육이 풍만해진다. 참 이 여러분 다음에 그 저 시간 되면 송가정이 쓴 서보를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은 그 서예 이론이 그거 다 들었습니다. 송가정 서보에 뭐 그거 보면 뭐 핵이 뭐 호랑이 뜻이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온갖 짐승을 대비해서 설명 다 해놨어요. 해놨는데 그 서예 그게 원래 참된 이론이거든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막연히 쓰는 것이 아니고 정말 기온이 뭐랍니까 폭풍이 치고 번개가 치던 그런 게 있는 반면에 또 물이 고이 흐를 때도 있고 그러한 것이 우리 글씨에 다 녹아나야 되거든요. 그냥 맨날 종이에 뭐 까맣게 쓴 그거는 그 칠입니다. 그 진짜 먹칠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이러한 것을 터득하시려면은 이 중봉이 안 되면 절대 터득 못합니다. 그걸 제가 자꾸 여러분들 중봉 자꾸 터득을 하시는 게 바로 이게 중봉을 터득 안 하면은 정말 중봉이 중요합니다. 중봉을 터득 안 하면 서예는 말짝 해도 흔일이에요. 오로지 중봉을 먼저 알아야 돼요. 중봉이 뭔지. 이론상 설명하는 중봉 이론이 아니고 내 몸으로 몸에서 체득하고 아까 이거구나 하고 무릎칠 그걸 터득해야 됩니다. 자, 무왕불수의 용필에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실제로 붓을 거두는 방법과 실수, 공중에서 붓을 거두는 방법, 공수 방법은 그 목적과 의의는 서로 같은 것이다. 자, 이게 이제 실수, 공수라 그랬습니다. 실수, 공수가 뭐냐면요. 실, 실제다 이 말이죠, 그죠? 실수 맞죠? 실수가 있고 공수가 있습니다. 아, 우리 실수는 실제로 수필한단 말은 만약에 우리 한일 가서 해서에 한일을 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그두는 요거 실수예요. 실수고 공수는 행서에서 이제 나오고 물론 뭐 해서에 나옵니다. 내가 붓을 이래 와서 쭉 하고 거두를 이거 쭉 거두는 이 붓끝이 여기서 모양을 이 요 모양을 내지 않고 어떤 데 가서 바로 일어서서 거둘 때 있습니다. 아, 이런 거 공수라고 공중에서 거둔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그 공중에서도 기필이 있습니다. 공중에서 만약에 우리가 석삼을 쓴다 했을 때 행서 쓰는데 여기 와서 쭉 이렇게 바로 쓰거든요. 이게 공수, 공기, 공, 이제 공중에서 기필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낙필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실제와 그냥 허공에서 수필과 기필이 이루어질 수 있다. 여기서 이제 실수와 공수라고 얘기한 거예요. 실제로 붓을 거두는 방법이란 종이 위에서 쉽게 붓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이거 아까 실수입니다. 공중에서 붓을 거두는 방법이란 종이 위에서 붓의 흔적을 쉽게 찾아볼 수 없지만 자세히 감상하면 붓을 거둔 피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반드시 필력이 의도하는 대로 따라줘야 한다. 여러분 다음에 그 행서에 삼표 진적을 한번 보면은 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삼표 진적을 그 법첩을 학대해서 딱 보면은 붓이 나오고 들어간 게 흔히 드러나요. 근데 저는 이게 참 신기한 것이 안진경이 만약에 삼표 진적 그냥 자기 이제 표거든요. 삼표인데 임금한테 올렸는데 상소문 표인데 그게 초고거든요. 초고를 썼는데 어떻게 한 핵이 붓끝이 들어오고 나오면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새긴 사람이 그걸 알고 새긴단 말이에요.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저 그 돌아가신 저 은사님 어디 비문 쓰면요. 꼭 자기가 자기 글을 새기는 사람한테 새기는 조건을 써줍니다. 절대 딴 사람 새긴다면 안 써주세요. 왜냐면은 선생님이 피리를 그 새긴 사람은 다 알고 새긴다 말이에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모르니까 그냥 대강 새기는 거예요. 그 중국의 그 다음에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청도에서 일반 기차로 가면 한 2시간, 고속으로 가면 40분 만에 가는데 거기에 동 이름이 이와 그 갑자기 동 이름 생각 안 나네. 청도에서요. 임기 린이 중국 발음을 린이고 임기 임기라는 동네가 있거든요. 여기가 청도고 여기가 곡부고 그 여기가 이제 저 곡부고 이 곡부 그러면 공자사당이 있는데 여기 청도고 여기가 태산이에요. 태산이고 여기 중간쯤 이래 오는데 여기 있어요. 임기라는 동네가 있는데 이게 왕이지 고향입니다. 여기가 왕이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갔는데 여기 가면 뭐가 있냐면요. 섭법광장이 있어요. 섭법광장. 그래서 택시한테 길을 물어 여기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처음에 이래 들어가 보니까 뭐 큰 탑만 있고 아니 잘못 왔나. 그래 돌아 섰습니다. 돌아 나오다가 한 뭔가 좀 뒤가 딱 땡겨요. 그래가지고 다시 들어갔는데 그 큰 탑이 하나 있는데 그 탑을 넘어서니까 그 안에 이제 광활하게 섭법광장이 이 안에 작품이요 돌에 글 새긴 게 수천 점이에요. 수천 점. 제가 이걸 감상하고 그때 촬영 다 했는데 지금처럼 이 짐벌이 없어가지고 이 카메라 손을 들고 찍으니까 그걸 제가 아주 저 편집을 못했는데 편집하니까 이 흔들려서 안 되더라고. 짐벌 같으면 그래 나오는데 그래 그걸 촬영하는데 한 4시간 걸렸어요. 다 하는데 다음에 꼭 한번 들려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그 다음에 그곳 얼마 이제 여기서 얼마 안 떨어진 곳에 이제 왕이지 생각이 있거든요. 왕이지 생각하면은 난정서를 세워놓은 것이 회장님 전에 그 논산비수공의 돌 있잖아요. 그만합니다. 그거보다 더 넓어 또 넓이가. 그게 난정서를 다 새겨놨어요. 다 새겨놨는데 정말 볼만한 기가 막혀. 그래서 이런 데 한번 이래 가보시면은 정말 공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말한 대로 그 부시 그 무왕불수 무수불축 이거는 꼭 기억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삼표진적 다음에 여러분 책 갖고 계시면은 유심히 살펴보세요. 살펴보시면은 부시 들어가고 나온 데가 확연하게 다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글 쓴 것도 중요하지만 새기는 것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기 가보면 아까 섭법광장 가보면은 중국 사람들 어떻게 그러다 하는지 몰라요. 그 이 중국 그쪽에 그 돌에 생겨 돌이 좀 물려요. 중국의 비석들은 하강암 아니고 그 석회암에 많이 새겼어요. 석회암 생기는 칼첩이라 우리 이렇게 쭉쭉 당겨도 다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많이 생긴 그 대신 이제 깊이는 없어요. 깊이는 없는데 그 가보면 이제 그 중국 그 석고문 각골부터 이 청나라 때까지의 서해 역사를
돌에다 그때 당시 작가들 작품을 다 새겨놨습니다. 정말 볼만합니다. 자, 이상을 종합으로 말하면 무수불축이나 무왕불수는 초학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용필 방법으로 만약 북끝으로 곧바로 내리거나 평범하게 운필하는 실수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 말씀드리지만 정말 이론하고 실기는 똑같이 가져야 됩니다. 뭐 붓 막 쓰고 이거 어떻게 썼냐는 설명 못하면 그건 정말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우리 또 뭐가 문제냐면요. 이 우리나라 이제 서예학과가 생겼잖아요. 대학에. 서예학과 출신들은 또 입만 살아있어요. 왜? 이론만 맨날 배웠거든. 배우는데 실기는 이제 안 따라주거든요. 그래 가면은 제일 똑똑합니다. 그런데 글쓰러 하면은 정말 개발 세발이. 그래서 그게 이제 설명되는 게 우리 소년 문장원에서도 소년 명필을 없앴거든, 옛날부터. 그래서 이론은 금방 내가 뭐 쉽게 알고 남한테 설명되지만 실기는 그 오랜 그 숙련 안 하면 그 나올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시 이론하고 실기가 같이 따라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 쓴 글은 남한테 적어도 이건 이렇게 이렇게 운필하면은 이러이러한 핵이 나온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은 그냥 종이 위에 뭐 먹칠한 것밖에 안 되죠. 그래서 오늘은 요 무왕불수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그건 이제 아주 이렇게 간단히 이제 앞으로 해 나가면은 여러분들 요거 갖고 하나하나 아마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